나는 매일 이곳에 온다. 그 이유는 우유를 팔기 위해서다. 그러니까 나는 우유 파는 소년이다. 좋아. 오늘 이 우유를 모두 팔고 말겠어. 누구세요? 우유 사세요. 어, 너! 매일 먹는 우유를 또 먹으라고? 싫어! 사람들은 내 우유를 좋아하지 않는다. 뭐야? 너 왜 왔어? 우유 사세요. 안 사, 안 사. 넌 가. 우유 사세요. 안 사, 안 사, 안 사. 우유 사세요. 우유 사세요. 접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없을까? 배가 고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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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고 싶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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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는 시간이 왔다. 친구들 안녕. 와, 연석이다. 연석이 오늘도 맛있는 요리 해주러 왔구나. 그럼요. 전 꼬마 요리사니까요. 오늘도 뭐가 있네? 어서 꺼내봐. 우유 파는 소년이 우유를 못 팔아서 울고 있대요. 뭐? 우유를 못 판다고? 이런. 우유를 못 파는 건 정말 슬픈 일이야. 맛있는 우유, 우유, 맛있는 우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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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유. 우유를 팔지 못하다니. 우유 파는 소년이 불쌍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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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쌍해. 팔 수 있는 방법 모두 다 팔 수 있는 방법 없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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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을까. 방법, 그래, 방법을 찾아야 해. 방법은 없어. 그건 분명하다고. 정말? 그럼요. 바로바로 왈랑 왈랑 탱글 탱글 우유 푸딩을 만드는 거예요. 말랑 말랑 탱글 탱글 우유 푸딩. 네, 맛있는 푸딩을 만들면 사람들이 모두 모두 살 거 아니에요. 오, 멋진 생각이다. 생각이다. 우유 푸딩을 만들려면 먼저 우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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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일들이 필요해요. 오, 어떤 과일이든 다 되나? 난 파인애플 좋아하는데. 나는 사과를 좋아한단다. 피부를 예뻐지게 하가는. 좋아하는 과일 모두 다 돼요. 어? 아하. 먼저
그러면은 껍질을 벗기고 어디 3번 쭈쭈 2번 3번 쭈 4번 쭈 와 그리고 작게 썰어주며 작게 썰기 조그마한 손으로 잘 써내 우리 영석이 조심 됐다 그리고 이번에 딸기를 잘 쳐내 뭐지? 최고 딸기도 작게 잘라주세요 아하 딸기도 미끄러워 그러니까 조심 그래 미끄러우니까 조심 작게 잘라주세요 옳지 됐다 와 다 됐구나 영석이 최고 딸기를 그릇에 담고 키위는 깎아야 되는데 오, 그건 이 브로 아저씨가 도와주지 어? 내가 과일 깎기의 달인이거든 달인? 어? 아저씨 최고. 오, 아 이 정도 가지고 뭘? 이제 관련 준비 됐고. 다음은 뭘 준비할 차례지? 다음은 우유는 두 컵을 부어주세요. 두 컵. 자, 한 컵 부었고. 자, 잼. 칼칼칼칼칼. 또 한 컵 부었고 그다음은 올라키 그렇지 응? 응? 아니 영석아? 설마 또 아유 내가 또 먹을 줄 알았어 응? 저 맛이 어때? 달콤해 숟가락만 넣기 꿀은 한 숟가락만 넣기 신나게 섞어주세요 섞어 꿀이 들어가니 아주 달콤하겠구나 몸에도 좋을 것 같아 섞어 섞어 됐다! 어머나! 그럼 이제 우유 푸딩 만들 수 있는 건가? 잠깐만요! 아주 중요한 재료가 남았어요 중요한 재료? 바로 젤라틴! 마법사들이지 우리 다 우유를 말랑말랑하게 하는 우리는 멋쟁이 마법사 우리는 무스킬도 되고 우리는 젤리도 되고 우리는 다 같이 우유 푸딩 될 거야 딴따다단 딴딴따다단 젤라틴? 왠지 많이 들어본 이름이야 아, 그럼 이걸 우유에 넣으면 되는 건가? 아니요 그냥 넣으면 우유랑 젤라틴이랑 섞이지 않거든요 어? 그럼
어떻게 해야 섞이는데? 어? 젤라틴을 차가운 물에 담궈야 돼요. 차가운 물에? 아, 빳빳한 젤라틴을 그러니까 물에 담근다 이거지? 이제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어떻게 변할까 궁금해 궁금해 어떻게 변할까 궁금해 궁금해 이렇게 변했어요. 우와, 젤라틴이 미역처럼 쭉 늘어졌네. 이제 짜주세요. 이 젤라틴이 이렇게 변했어요. 아이고 웃겨. 이제 이 젤라틴을 여기에도 따뜻한 물은 한 스푼 한 스푼 두 스푼 넣으면 뭐 하는 거야? 변해라 변해라 내가 변해라 야! 어? 어? 아니 젤라틴이 물처럼 변했네. 와 이건 정말 놀랄만한 일인데. 이걸 우유에 섞으면 아주 잘 섞여요. 아하. 젤라틴을 물처럼 녹여야 우유랑 잘 섞이는구나. 섞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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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우와. 이제 드디어 우유 푸딩을 만들 차례. 오 예 예 예. 먼저 투명한 그릇에 쏜 과일들 넣기. 썬 과일들을 넣기. 딸기 바나나 바나나 키위 키위. 이번엔 우유 반죽을 넣기. 우유 반죽. 아이고 아이고 조심조심 부어. 그렇지? 벌써 끝이라고? 네. 이제 냉장고에만 넣으면 돼요. 딸기. 딸기부터 넣고. 역시 바나나. 바나나 넣고. 예뻐지게 하는 키위. 어? 예 예뻐져? 예뻐져? 건디 아줌마 좋아할까? 아이 그럼. 그리고 두 시간만 기다려주세요. 빨리 가라. 두 시간 가라. 빨리 가라. 두 시간 가라. 짠짜잔. 냉장고를 열겠습니다. 우유 푸딩 완성! 우와! 우유 푸딩! 좋아! 다시 한번 힘내서 봐보는 거야! 푸딩 사세요! 푸딩 사세요! 맛있게 생겼네. 하나만 먹어봐도 될까? 그럼요, 얼마든지요.
하얀 우유로 만든 맛있는 우유 푸딩. 영양 만점, 맛도 세계 최고. 먹으면 맛있어, 부드럽고 달콤하지. 말랑말랑 우유 푸딩. 또 먹고 싶은 우유 푸딩. 모두 다 같이 우유 푸딩 먹어봐. 대체 어떻게 만드는 거죠? 그 비법은 바로 이거! 짜잔! 헉! 아이, 헉! 말랑말랑 우유 푸딩 만들기! 재료는 과일! 어? 우유! 어? 젤라틴! 과일은 조그맣게 톡톡 썰기! 우유에 꿀 넣고 섞기! 젤라틴은 찬물에 불린 후 따뜻한 물에 녹이기. 우유와 젤라틴을 섞기. 투명한 그릇에 과일과 함께 넣고 냉장고에 넣으면 짜잔! 말랑말랑 우유 푸딩 완성! 화! 아이! 화! 맛있게 생겼다. 어제 한번 먹어볼까? 어때? 어때, 영석아? 맛있어, 맛있어! 나도! 입맛! 아저씨야? 쿨리 아줌마도 자! 맛있다! 맛있다! 친구들도 먹어봐요. 맛있는 요리를 만든 후엔 깨끗이 치워야죠. 그럼.